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죄송하진 않아. 죄송 아니 죄송하진 않아요. 죄송합니다. 뭐 아니. 안녕하세요. 키보드 워리어 TV의 키보드 워리어 김승현입니다. 오늘은 원래 안 하려고 했어요.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기노주 선수랑 했던 시합을 좀 경기를 리뷰를 할 거예요. 왜 하냐면은 원래 제가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저번에. 근데 어떤 분이 댓글로 승현이 개X기 너 유튜브 할 거면서 그런 썸비 같은 마인드로 성공하겠냐, 무슨 이런 썸비가 다 있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어느 분이. 아 내가 그치 내가 썸비는 아닌데 내가 좀 너무 사렸나? 씨 내가 너무 사렸나 싶더라고. 그분의 그 댓글이 나를 조금 이렇게 좀 내가 이제 많은 생각을 가지게 좀 만드셨어. 성공하셨어요. 도발에 성공을 하셨습니다. 축하드려요. 김은주 선수 리뷰 할게요. 해야지. 난 썸비는 아니거든 솔직히. 리뷰? 좋아요. 뭐 필요 없어. 그래 뭐 길에서 뭐 만나지 않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하긴 할게요. 죄송합니다. 김은주 선수 및 김은주 선수 지인분들께 정말로 죄송하진 않습니다 솔직히. 내가 했던 경기잖아. 내가 했던 경기니까 뭐 솔직히 죄송하진 않아요. 썸비가 아니라. 근데 조금 꺼림직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. 죄송하진 않아. 꺼림직해요. 그래서 안 하려고 했지만 죄송하진 않고 씹썸비는 아니니까 할게요. 죄송하진 않아요. 정말로 미안합니다. 미스마생. 아 그리고 이제 그 기노주 선수랑 싸우는 거를 오퍼를 이제 신혼여행 중에 좀 받았는데 UFC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원래는 누구랑 이렇게 싸울 예정이었는데 누가 뭐뭐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기노주 선수랑 싸우시는 건 어때요? 이러는 거야. 전 경기를 러시아 단체 챔피언이랑 싸웠었는데 갑자기 기노주 선수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도 아니고 준우승자랑 싸우라고 하는 거야. 근데 저는 또 싸우라면 싸우잖아요. 빼지는 않잖아요. 근데 좀 기노주 선수랑은 뭔가 좀 이겨봐야 본전이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얻을 게 없는 싸움이기도 하고 또 제가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. 맞죠? 기분이 나빴을 만하다고 생각하시죠? 근데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던데 나도 사람은 사람이더라고. 나도 전사로 태어나진 않았더라고. 약한 상대 좋지.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. 아니야. 위험한 상대지. 굉장히 데인저러스 하잖아. 그래서 이렇게 전화로 기노주 선수랑 싸우고 있습니다 했는데 입꼬리가 자꾸 계속 이렇게 입꼬리를 이렇게 X나 내렸어요. 이렇게. 아, 내가 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네 또. 유튜브가 X가 이렇게 무섭네. 굉장히 무섭네. 아무튼 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. 예.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요. 제가 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.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뭐 미국에 가던 아니면 뭐 태국에 가던 이렇게 해외 훈련을 하는데 이 경기는 제가 산에서 준비를 했어요. 도림천이라고 그 도림천 쪽에 이제 오피스텔에 살면서 그 집 바로 앞에 있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좀 자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사를 또 이제 안양 쪽에서 할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안양으로 이사를 갔어요. 안양으로 이사를 가니까 신도림으로 그 운동을 좀 자주 못 가겠는 거야. 아무래도 좀 거리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. 그래서 제가 산에서 화이트 캠프를 좀 차려놓고 준비를 많이 했고요. 망해암이라고 이렇게 언덕 산이 있어요. 약간 뒷동산 같은 데인데 야경 좋고 막 이런 데 있어. 뭐 저녁에 올라가면 뭐 안양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알 거예요. 그래서 뭐 거기서 준비를 많이 했었고 또 강남에 이제 팀 몹, MOB라고 이제 UFC 최승우 선수가 있는 그 팀에서도 이제 운동을 좀 자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신도림에서도 이제 가끔씩 운동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전반적인 코칭 같은 경우에는 신도림의 사무엘 관장님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. 뭐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. 이 경기가 제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죠. 또 이 경기 이후에 이제 장사를 시작하면서 뭔가 이 마음의 병을 좀 얻어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시합을 못 뛰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 경기는 사실 뭐 제 몸 안에 이 흐르는 피가 확실히 이게 극진인의 피가 맞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해줬던 그런 시합이에요. 왜냐 최배달 총재님도 눈썹 밀고 산 들어갔잖아 강해지려고. 저도 눈썹만 안 밀었지 산 들어갔어요. 저는 눈썹은 안 밀지만 눈썹은 다듬거든요. 이렇게 눈썹 칼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다듬었습니다. 비슷하잖아요. 눈썹 민 거랑 다듬는 거랑 뭐 별 차이 없잖아. 아닌가? 죄송합니다.
일단 경기를 보시면서 나머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아 그리고 저 머리 잘랐어요. 자 근데 워낙에 영상이 좀 짧아서 집중하셔야 됩니다. 이때는 제가 사실 일부러 좀 거만하게 군 게 있어요. 왜냐면은 시작하자마자 부셔버리겠습니다. 탐색전 없이요. 상대방이 아무래도 좀 데뷔전이고 하다 보니까 긴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팔다리를 다 부러뜨리겠다라고 긴장을 하게끔 유도를 한 거고요. 사실은 뭐 경쟁이기 때문에 유도해서 저한테 유리하게끔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. 김우주 선수한테 느껴지는 이런 아우라 자체가 약간 좀 선한 느낌 그런 게 좀 느껴져서 이분은 내가 좀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괴롭힐 수 있겠구나 약간 좀 이런 걸 느껴서 일부러 저한테 좀 유리하게끔 이렇게 좀 일부러 좀 심리전을 걸었거든요. 자 여기서 이제 오른손 크로스가 이제 들어가죠. 그리고 이제 파운딩이 들어가고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. 뭐랄까 이제 사실 저 타이밍 자체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타이밍이고 또 제가 가장 잘하는 기술이기도 해요. 솔직히 말하면 이거 웬 떡이냐였어요. 솔직히 말할게요. 정말 가식 없이 얘기를 하면은 왜 나한테 이렇게 의미 없는 앞손을 치시면서 들어왔지 싶을 정도로 거의 뭐 내가 너무 좋아하는 타이밍에 너무 좋아하는 그런 공격을 먼저 이렇게 의미 없는 공격을 하시면서 들어와가지고 아... 이렇게 말하면 좀 거만할 수도 있는데 거만할 수도 있어서 좀 이렇게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꽁승이었어요. 꽁승. 왜냐면 이 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그냥 위협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를 맞추려는 생각으로 잽을 치셨으면은 제가 그래도 좀 당황을 하고 카운터를 못 걸었을 수가 있는데 너무 이게 눈에 보이는 거야. 이게 가짜라는 게 이 잽 자체가 너무 가짜로 치시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이게 복싱 베이스이신 분들이 잽을 좀 많이 치시거든요. 사실 거리제거나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잽으로 앞손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복싱 베이스이신 분들이 근데 약간 그 MMA는 좀 많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습관이 좀 저한테는 굉장히 좋게 작용을 했죠. 그리고 이때 제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거만하다 개새끼 왜 패배자가 인사하는데 안 받아주고 그랬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못 봤어요. 정말로 진심으로 못 봤어요. 진심으로 저한테 인사하셨는 거를 이제 못 봤고요. 그리고 김우주 선수가 쓰러지고 나서 이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또 가서 챙겨드리고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여쭤보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다 이렇게 좀 하나도 안 찍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욕 많이 먹었죠. 근데 뭐 사실 이렇게 뭐 KO 당한 후에 이렇게 상대편 선수 챙기고 하는 게 좋아 보이는 건 맞는데 사실 뭐 자기 혼자 이렇게 있고 싶고 이런 느낌을 받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또 이겨가지고 가서 이렇게 챙겨드리고 뭐하고 이거 굉장히 불편해 하실 수도 있거든요. 사람마다 다 달라요. 관객분들이 보실 때는 좋아 보이기는 해요. 승자가 패자를 챙기는 모습이. 근데 패자 입장에서는 아무도 그냥 나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이긴 애가 와가지고 괜히 나 챙겨주고 뭐하고 하고 막 이런 거 괜히 불편해 하실 수도 있거든요. 저는 일단 뭐 챙겨드리기는 했어요. 뭐 방송에 안 나왔을 뿐 챙겨드리긴 했는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. 그래서 사실 뭐 이 경기는 그냥 제가 산에서 준비를 많이 했고 산에다가 이렇게 막 나무에다가 이렇게 미트 같은 거 매달아놓고 막 하루에 막 5시간, 6시간씩 치고 막 그랬거든요. 뭐 그런 트레이닝이 저한테 좀 맞더라고요. 극진의 후회가 맞아요. 맞더라고. 난 산에서 운동해야겠더라고. 강남에 팀몹 이런 데 가서 UFC 최승우 선수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저 맨날 두들겨 맞았어요. 그러니까 두들겨 맞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. 승우 뭐 좋은 동생이지만 나보다 싸움 잘하면 뭐 형이지. 승우 형 고마워. 많이 도와줘서. 그리고 신도림 라이프 짐에 사무엘 관장님이랑 저랑 이렇게 항상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전략을 짜는 편인데 사무엘 관장님이 이제 복싱 베이스의 선수들의 약점이라던가 가지고 있는 약간 고질병들 막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셨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고 또 이제 김우주 선수를 사실 완벽하게 파악을 했어요. 먼저 앞손부터 나오는 선수다. 약간 의미 없이 앞손 툭툭툭 던지면서 들어오는 스타일이다. 그때 너가 잘하는 거 하면 된다. 그때 그냥 오른손 걸어버리면 돼. 끝이야.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시합 준비가 돼버린 거야. 그래서 그 오른손 거는 거를 진짜 수도 없이 했어요. 수도 없이 정말 많이 했어요. 그냥 뭐 습관처럼 나와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저는 워낙에 그 타이밍을 좋아하기도 하고 잘 치기도 하고 스파링 때도 자주 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또 시합 준비하면서 연습까지 해버린 거야. 그러니까 정말 많이 했죠. 그리고 이제 시합에 나와버렸죠. 7초 만에
이게 연습을 하면 나와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뭐 취미로 운동하시는 분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. 아, 뭐 연습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실전에서 나올까?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. 실전에서 자기도 모르게 연습을 정말 많이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연습했던 그 타이밍에 상대방이 앞선을 쳐버리면은 저절로 그냥 크로스가 나가버리는 거야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리뷰를 마무리하고요. 죄송합니다. 김우주 선수 및 김우주 선수 지인분들 정말로 일단은 제가 리뷰를 해서 죄송하지는 않죠. 썸비는 아니니까 미안하고요. 제가 했던 경기니까 그래도 이해는 해주세요. 제가 나온 경기잖아요. 그래도 제가 했던 경기고 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못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좀 격투기 잘 모르는 분들도 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좀 보여드려도 되지 않을까요? 죄송합니다. 뭐 아니에요. 좀 미안해요. 죄송하고 아무튼 뭐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멋있었죠? 멋있었잖아. 머리 어때요? 머리 자른 거? 좀 깔끔하죠, 그래도. 씨, 구렛나루가 없어졌지? 구렛나루가 없어졌네. 죄송합니다. 뭐, 아무튼 뭐,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으쌰!